우리 포크맨 TV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포크맨 여러분한테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요 EW62 03W 여러분한테 이 차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차도요 신형차입니다. 신형차. 신형차인데요. 이 차도요 굉장히 볼보차가 굉장히 이것도 3W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지금 보니까는 특별한 게 보니까는 지금 뭐 보이는 게 타이어를 지금 이 타이어를 껴놨습니다. 중국산 것 같은데요. 굉장히 두툼합니다 여러분들. 예, 아무래도 이제 3W들은 좀 바퀴가 하나다 보니까 빵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들. 예, 요 타이어는 뭐 22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. 예, 공기압도 뭐 60밖에 안 집었는데요. 굉장히 두툼한 고무 타이어입니다. 리바퀴를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. 일반 타이어보다는 굉장히 뭐 폭도 좀 넓고요. 예, 두툼합니다. 리바퀴를 다 이렇게 갈아놨네요. 자, 요 차는요, 또 멀리 갈 때는 또 이렇게 5톤 차에다가 태워가지고, 이렇게 다닙니다. EW62 신형 03W입니다. 요 장비는 또 이렇게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. 집게. 집게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. 회전 링크는 없습니다, 여러분들. 회전 링크는 없어요. 자, 이제 3W는 이제 뭐 요것도 이제 부음선회가 되는 거죠. 3W는 거의 이제 부음선회가 됩니다. 이렇게 부음선회가 되고, 일단은 뭐 뒤로 한번 들어가서 뒤로 가서 본네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요 장비도요. 이렇게 보시면요, 실내가 뭐 좀 널찍하니 보기는 좋습니다. 아무래도 공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뭐 두산이나 무슨 뭐 현대보다는 공간이 좀 이렇게 좀 넓어 보여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엔진은요 쿠보다 엔진입니다. 쿠보다 엔진. 이번에 그 볼보에서 신형 장비들은 이 쿠보다 엔진을 올렸습니다. 옛날에 그 얀마 엔진을 올리다가 이 쿠보다 엔진을 올렸거든요. 올렸는데 이 쿠보다 엔진이 굉장히 엔진 소리가 좀 조용합니다. 이게 얀마 엔진은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반면에 이 쿠보다 엔진은 소리가 굉장히 좀 조용해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또 제너레이터가 또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네요.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 장비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가 저쪽 안쪽으로 있어요. 안쪽으로. 저 엔진 저쪽 안쪽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뽑아놨습니다. 두산도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뽑아놨어요. 아무래도 요거는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예. 나중에 무슨 뭐 펜벨트 조정을 할 때도 뒤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쪽에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용이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. 뭐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있고요. 에어클리너도 여기 위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또 연료 엔진 오일 힐터, 엔진 오일 힐터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조그맣게 여기에 엔진 오일 힐터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. 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DPF 장비입니다. DPF. 요 볼보 요 신형 장비도요. DPF가 달려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자체 매연을 연소시키는 그 장치입니다. 제가 항상 포크맨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DPF가 달린 차량은 RPM 1800 이상을 놓으셔야지만 이 마브라가 막히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저 RPM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DPF는 자체적으로 이 매연을 태워주지 못해요. 그래서 이 마브라가 막히면 엔진이 출력이 떨어지면서 시동이 꺼집니다. 그래서 항상 이 DPF가 달린 차량들은요 RPM 1800 이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. 자,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DPF를 장착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또 연료 첨가제로 이렇게 또 대처를 하고 있어요. 그 두산 장비도 마찬가지로 연료 첨가제를 안 넣으면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. 그래서 뭐든지
업체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또 연료 휠타가 있습니다. 연료 휠타. 연료 휠타가 여기 있고, 연료 휠타가 있고, 이쪽에 보면 수분 분리기가 또 뒤쪽으로 있습니다. 이거는 수분 분리기가 뒤쪽으로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물이 차면은 물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. 물은 또 저기 기름보다 무게가 있어서 밑으로 가라앉아요. 그러다 보면 여기 링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수분 분리기에서 그 물도 좀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요 밑에 보시면 또 진공 펌프도 밑에 있고요. 펌프도 이쪽에 유압 펌프가 이쪽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이쪽은 또뭐좀 널딱하니 좀 좋습니다. 정비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제 저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, 후방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요. 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이제 공구통, 공구통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공구통이 또 있고요. 깔끔하게 아주 뭐 외관 디자인은 이쁘게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원래 또 볼보차가 또 외관은요 굉장히 깔끔합니다. 이뻐요, 여러분들 볼보차가.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실내는 굉장히 좀 약간 허접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부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한번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. 자,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요 차는요 핸들을 또 잘라놨네요, 여러분들. 요즘 뭐 삼대불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은 뭐 텃바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핸들 때문에 시야가 이제 가린다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될수 있는 한 핸들은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, 여러분들.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자르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기에 보시면은 주차 모드. 주차 모드는 이제 주차했을 때 놓는 거고, W는 작업 모드, T는 주행입니다. 그래서 항상 타이어 장비는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W를 놓으시고, 주행을 할 때는 T 모드로 놓는 겁니다. 스위치입니다, 스위치. 자, 이쪽에 보시면 뭐 이제 뭐 깜빡이가 여기 있고요. 또 앞에 보시면, 여기 보시면 이제 계기판. 계기판이 또 이렇게 있고요. 뭐 굉장히 간단해요. 또 볼보 장비는 3W는요. 이 옆에 보시면 뭐 이제 쇼바 있고, DPF 여기 스위치입니다. DPF가 이제 그 마우라가 막혔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태워주는 그런 스위치입니다. 이 DPF 차량들은 요 스위치가 다 달려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매연이 막히면은 자체적으로 15분이나 20분 동안 공회전을 시켜서 매연을 태워주는 그런 장치입니다. 만약에 DPF가 막혀버리면요, 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. 경고등이 들어와요. 경고등이 들어오면 요 스위치를 이용해서 공회전을 시켜가지고서 한 15분이나 20분 정도를 공회전으로 해서 매연을 태워줘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링크입니다. 링크 스위치가 여기에 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. 뭐 라이트 이렇게 있고, 카메라 이렇게 있고, 옆에 보면 또 악셀레이더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뭐요 차는 또뭐 무전기가 달려 있습니다. 무전기가 자체적으로 달려 있어요. 무전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위에 보시면은 뭐 라디오 오디오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. 아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, 볼보차는. 그리고 이제 뭐 소화기도 여기에 뒤에 비치가 돼 있고요. 또 에어도 여기에 또 비치가 돼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뭐 스위치들 있습니다. 라이트 스위치들 여기에 부착이 돼 있고요.
테두리는 그냥 종종 이렇습니다.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실내등은 이제 저쪽 우측편에 천장 위에 하나가 달랑 있고요. 뭐 햇볕가리개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. 이제 뭐 눈이 부시면 햇볕가리개로 이렇게 가리시고 또 여기도 앞에 뭐 일생에 보면은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또 햇볕가리개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선팅도 돼 있지만은요. 뭐 사방으로는 양쪽으로는 전부 다 선팅이 돼 있고 이 앞쪽에는 선팅이 돼 있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이 불보 장비가 참 외관으로는 참 굉장히 좀 깔끔하고 색깔이 이뻐요, 여러분들. 그런 반면에 실내는 굉장히 필요한 것만 딱딱 부착해놨기 때문에 뭐 두산이나 현대보다는 인테리어는 떨어지지만 뭐 정비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EW62-03W 볼보 장비를 여러분한테 리뷰해드렸습니다. 포크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항상 몸으로 움직이는 포크맨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포크맨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핫지나이스 감사합니다.